안녕하세요. 고은혜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스크럽 버즈 스테인리스 스틸 수세미인데요. 이름이 좀 수세미인데 되게 길지요. 일명 철수세미인데요. 일반 철수세미는 되게 쉽게 잘 끊어지고요. 표면도 되게 거칠거칠하고 되게 잘 늘어난다고 해요.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철가루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. 우리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킬 때그 가끔 철 이런 심들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저희 이 아메이 이 철수세미는요, 되게 철수세미조차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얘가 그 22만 8,600mm의 한가닥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얘는 끊어지지 않고요. 되게 잘 녹슬지도 않는다고 해요.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. 네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인데요. 얘가 정말 안전한 수세미인가 기스가 나지 않나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스타킹을 준비했는데요. 자, 이 스타킹을 이렇게 스타킹은 사실 많이 기스나잖아요. 일반 스타킹은 어디 스치기만 해도요. 근데 제가 얘를 수세미로 문질러 볼게요. 자, 이렇게 막 빡빡 문질러요. 저 긁히면 어떡하지? 좀 걱정되시죠? 근데 정말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, 정말 이게 긁히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. 그만큼 굉장히 이게 보면요. 이렇게, 나가지가 않아요. 이렇게. 네. 그래서 그럴 정도로 수세미 하나도 정말 진짜 기스도 안 나게 잘 만드는 그런 수세미인데요. 얘가 그래서 이퀸 냄비 안쪽 있잖아요. 안쪽에 우리 DC 드랍스로 또 깨끗하게 닦아보실 수 있고요. 일반 그릇이나 또 유리 제품, 오븐 용기 이런 거 해서 깨끗하게 닦아보실 수 있고요. 또 뿌리 채소류 같은 거 겉에 표면을요, 위생적이게 닦아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얘를 이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. 얘를 보관하실 때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위에 싱크대 위에다 놔뒀었는데요. 얘를 DC 드랍스 통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보관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싱크대 손잡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예쁘게 수세미를 보관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